상해 씨가 하고 싶었던 그거 그래도 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. 예, 댓글로 보톡스 가슴 받아주래요. 예, 감사합니다. 자, 그럼 진짜로 아니 나는 깜짝 놀란 게 네. 이건 이제 진짜로 얘기하는 게 네. 광희가 그 라이브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. 와서. 그럼요. 그 어느 방송에서도 라이브 안 시켜줘가지고. 근데 제가 광희 씨 그 노래하는 거 제가 좋아하는 거 뭐 하나 있는 거 알죠? 위드유 위드유. 위드유 옛날 네. 그게 연습생 때요 아니면 언제요? 아, 그 데뷔 초? 데뷔하고 나서요. 그때인데. 네. 연습실에서 위드 유 그 크리스 브라운의 위드 유를 부르는 네. 영상이 있어. 네네. 그걸 내가 봤는데 잘하는 거야. 오. 그래가지고 내가 광희한테 야 너 왜 이런 거 왜 이제 안 하냐. 네. 지금도 그냥 계속 이런 거 좀 가끔씩 올리고 하면 팬분들이 좋아하실 텐데. 네네네. 근데 많이 안 하더라고. 맨날 이제 약간 예능에 이제 자기가 캐릭터가 있으니까. 맞아요. 그거를 아, 안 하는 거야. 안 한 거야. 아쉽다. 근데 오늘 한번 여기 데니쇼에서 공개해 볼게요. 그래. 네, 그리고 출연료는 저희 광희 씨가 네. 좀 네, 자기 마음대로, 마음대로 얘기한 맞아요. 금액이라고 네. 네. 아니에요 매니저님이 그 출연료가 아니라고 네.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. 아니에요 그 나갔던 그 금액 아니고 다른 금액인데 네. 그건 말할 수가 없어요. 알겠습니다. 그럼 자. 노래를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. 오늘 네. 자 어떤 노래 준비했어요? 어떤 노래? 그럼 진짜로 저 안녕이라고 말하지만 와 너 뭐 재밌게 하려고 그런 거잖아. 아니에요 잘할 거예요. 아 진짜? 예 이승철 선배님의 아니 아니 그 다비치 그 쌀이 있어요. 그 정글 법칙 가서 어우 진짜로? 예. 갑자기 막 상황극을 해 막 갑자기 막 아, 감독님 여기 에코 좀 넣어주시고 하더니 막 안녕이라고 뭐 어떻게 불렀더라? 아 안녕이라고 말하지 말마 하는데 거기 네. 막 그 오토튠 나와가지고 너무 재밌는 짤이 있는데 빨리 해볼까요? 네. 자 그럼 인이어 끼고 한번 할게요. 네. 네? 이거 인이어 저 가수니까 인이어 그건 뭐예요? 어디 어디 그냥 우리 라디오 할 때 하는 거고 인이어 저도 가수이기 때문에 인이어 아, 이거는, 아 이거 똑같은 야, 거예요. 야 인이어를 걸고서 왜 하나를 더 가져? 아니 야 이거 아니야. 아 잠깐. 좋아. 야 또 웃기려고 또. 야 인이어야 저... 커스텀 인이어야. 커스텀 인이어. 이거 창피하다. 알았어 알았어. 일단은 해봐봐. 저 그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뭐. 아니 미션 임파서블에서 껌 해가지고 딱 붙이면 터지는 거. 아니 껌이라뇨 인이어예요. 귀 터지는 거예요 이따가 시간 되면. 아주 그냥 웃기려고 작정하고 왔네. 아무튼. 아 나 진지하게 노래하는 줄 알았는데. 그래서 인이어 잠깐 빼고 할게요. 이거 뭐야 이거? 이거 한번 웃기려고 이거 만들어 온 거 아니야? 얘네 이것도 오디오 감독님 미안하니까 여기 다 내가 비닐 씌워서 알았어. 그래. 이거 한번 이따가 짚어드릴게. 아 이거 우리 거구나. 짚어드릴 테니까 일단 노래 제대로. 형 오른쪽이 어디예요? 빨간색. 앞쪽 가서. 저 빨간색 들어가 있는 게 오른쪽이에요. 이게 오른쪽. 이게 오른쪽. 어? 이게 다 오른쪽이야? 이게 빨간색. 여기 여기 빨간색 아, 빨간색이구나. 아. 이게 오른쪽. 오른쪽. 아니 인이어 끼는 법도 모르면서. 여러분 아직 간주 주지 마세요. 여러분 간주 주지 마세요가 아니라 우리 피디님께 말씀드려야죠. 네.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? 아니에요. 이게 엔 클로징 곡이에요. 아 그래요? 아니야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아니야 아니야. 아 근데 이거 하나만 말해줘. 진지하게 부르는 거야 아니면 재밌으려고 하는 거야? 진지하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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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쿠스틱 느낌으로. 아 알았어요. 진짜요? 네. 오케이. 오케이. 2절부터 일어날게요. 아 마음대로 하시고요. 아, 아. 자 우리 광희 씨가 부르는. 네. 네. 아, 다비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. 저희가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. 에코 노래방 같아. 네. 한번 들어볼게요, 진짜. 네. 자, 음악 주세요. 아, 이 노래 좋아했어. 맞아. 말하려고 눈만 들리는지 슬픈 예감은 담아 노래가사처럼 설마 아니겠지 아닐 거야 아니어야만 돼 벌써 넌 나를 떠나 내 맘마저 떠나 또 몸마저도 떠나는데 난 몰라 널 잡을 방법을 좀 누가 내게 말해줘요 오늘 밤 그 말만은 말아요 왜 날 버리고 갔나요 난 마음이 아파 가슴이 아파 널 열지 마 아니
아니야, 이절 들어보세요. 보톡 때문에 입이 안 풀려서 그래요. 다시 할게요. 아, 아. 이렇게 할 거야? 잘 할게요. 차가운 너의 한마 형, 인이어 껴야 돼요. 목소리 센 목소리 들으면 안 돼. 빨리. 세상 무너진 듯 무너진 듯 오 눈물만 눈물만 지금 순간이 가면 이 순간이 지나면 영영 우린 이별인데 사랑해 죽도록 사랑한 날 날 버리지 말아줘요 오늘밤 그 말하는 말아요 왜 날 버리고 갔나요 난 마음이 아파 가슴이 아파 눈물 차올라요 아직은 안녕이 안돼요 넌 그 입을 더 열지만 안녕이라고 내게 말하지마 이별이 뭔지 마지막에 화음 눌러 그랬는데 실패했어요. 내게 말하지 마. 자, 우리 별님들 아, 저희는 이제 아, 내일 또 다시 만나보도록 아, 하겠습니다. 잠깐만요. 와, 시간 많이 남았는데. 형님. 너 이렇게 방송 망칠 거면 가. 아, 잠깐만. 형님. 아니, 나도 나름 열심히 준비했는데. 그러니까 이러니까 드라이 리허설이 필요한 거예요. 음향을 맞춰 봐야 되는 거야. 정말 아, 네. 너무 아, 내 조금이라도 얘가 진지하게 불러 줄까 기대했던 내가 저는 정말 짜증난다. 아, 저는 아까 진짜로 저 진심으로 얘기했잖아요. 어. 앨범도 내고 그래. 아, 음악을 했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우리의 진심을 얘는 그냥 아니야. 그냥 다 그냥 아 그게 아니라 갈기갈기 찢어놓네. 그 막 우리가 얘기해 줄 필요가 없어. 노래를 잘 못해가지고. 아니 내가 앞에 다 깔아줬잖아. 막 난 위드 너무 좋아. 아. 위드 한번 불러줘. 그럼 위드 한번 불러봐요. 네. 위드? 어, 기억나죠? I need you, boo. 아 그래요? 네. I gotta see you, boo. I need you, boo. I gotta see you, boo. At the hearts all over the world tonight. Set the hearts all over the world tonight. I need you, boo. 근데 I gotta see you, boo. 꼽는 건 잘한다. 내가 아니 잘했다니까. I need you, boo. 이런 꼽는 건 되게 잘한다. 네,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. 그 연습생 또 오래 하고 했으니까. Hey, no. I'm mean to you, and girl. No one else would do kisses. Every kiss and every hug. You make me fall in love, and now I. Can be the only one. 또 재밌으려고 그래 또. 아, 부끄럽잖아요. 진짜. 아 근데 진짜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인데 저 이거요? 짜증 나네요. 아 죄송합니다. 제가 진짜 잘하려고 그랬는데. 안녕이라고 내게 말하지 마. 이건 그리고 아 너무 웃기려고 해온 그게 다분하잖아요. 한번 보여주세요. 이니어 근데 진짜 제가 이니어가 없어요, 형. 우리 어? 이니어 없어요. 다들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, 지금. 동현 너 놀란 거 보셨어요? 방금 표정? 아니 이니어 없어요? 예, 없어요. 그 커스텀 이니어 말하는 거잖아, 이거. 저 그래서 그 음악 방송할 때 그 그 네. 옛날에 그 그냥 이렇게 마이크 달려 있는 그 이어폰 있잖아요. 그거 끼고 했는데 그 음향 감독님이 저 안 됐다 그래서 이니어 하나 사 주셨어요. 어, 아, 감독님이 사 주셨어요. 진짜로 사주실 그 정도로? 이니어 끼고 하는 처음 봤다고. 그 무슨 이니어예요? 이니어인데. 그냥 왜 핸드폰 사면 주는 그 이어폰. 아, 그걸로? 예. 그냥 이니어가 아니라 핸드폰이 그냥 그거? 줄 예. 이어폰, 줄 이어폰 있잖아. 아, 그걸로 이니어 했거든요. 그러니까 오디오 감독님이 광희 이거 없냐고. 아, 그 아이폰 옛날 사면 그 주는 그 이어폰 같은 거? 마이크 달려 있는 거요. 와, 그냥 통화할 때 쓰는 거. 예, 아마 그 웃기려고 했을 거예요. 아, 진짜 그렇죠? 리얼이에요. 네. 그쵸, 웃기려고 한 거예요.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네. 왜? 이거 그리고 우리도
또 준비한 건 있어요. 어떤 거요? 예. 아니 이거 또 준비한 코너들이 있으니까. 네. 요거는 하고 넘어갈게요. 왜냐면 우리 또 제작진 분들이랑 네. 우리 또 별님들 그리고 우리 또 광희 씨를 좋아해 주시는 우리 또 팬분들이 네. 사연을 그래도 많이 보내주셨거든요. 진짜로? 이런 건 또 우리가 또 이게 그냥 버리고 가면 안 되니까. 네. 그럼요. 또 한번 읽고 가야죠. 그 9페이지에 네. 네. 사연 한번 좀 읽어주세요, 광희 씨가. 아 저요? 네. 자 광희 씨가 한번. 맛깔나게 라디오 DJ 했었었잖아요, 그지 예전에. 맞아요. 자 맛깔나게 한번 읽어주시죠. 자 닉네임 광희 자주 나와주면 안디에니님이 그거 말고 그건... 그 앞 페이지에 있는 거. 아, 그래요? 죄송합니다. 우리는 산만준이어예요, 님 거. 아 맞다. 노란 형광색 돼 있네요, 여러분. 네. 예. 너 읽으라고 형광색 칠해놓은 거 그거 읽으면 돼요. 우리 산만준이어예요. 자 광희 오빠 주간 아이돌에 슈퍼주니어 오빠들이 9명 완전체로 나온 적 있잖아요. 그때 방송으로만 봐도 광희 오빠가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. 슈즈 9명 완전체 주간 아이돌 진행하면서 어떤 부분이 힘들었나요? 산만한 게 매력적인 우리 오빠들과 녹화하느라 광희 오빠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. 그리고 강희 오빠가 달림 보고 주간아 MC를 같이 하자며 달림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한 거라고 방송에서 봤는데 달림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한 이유가 무엇인가요? 네 이렇게 우리는 슈퍼 산만 주니어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. 아, 네. 무미건조하게 읽을까? 아니 어떻게 읽었는데요? 아 이거는 아주 재밌게. 근데 우리 대본 못 읽는 거 알잖아요. 아 근데 그 은혁 씨한테 왜 그 주간 아이돌을 같이 하자고 어필을 하셨나요? 아 은혁 형한테요? 네. 아 사실 은혁 형이랑 진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진행 능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이 상황을 이제 어떤 되게 어색한 상황 있잖아요. 네. 그런 상황도 되게 자연스럽게 잘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지더라고요. 저 혼자서는 그게 안 돼요. 그런 이제 좀 어떤 부분을 좀 기대고 싶고 좀 배우고 싶었다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이제 은혁이랑 좀 같이 하고 싶었다. 예. 그리고 이제 슈퍼주니어 형들과의 어떤 인연을 좀 네. 그날 어땠어요? 우리 다 같이 출연했던 날. 아 너무 힘들었어요. 진짜로. 저는 그 형들이 앨범 나올 때가 제일 긴장돼요. 그 대기실에 와가지고 계속, 네. 계속 저한테. 아 형 진짜 어떻게 해요? 형 진짜 어떻게 해요? 왜냐면 그때 저는 솔직히 얼마 전에 우리 특집 절친 특집으로도 동영 오셨단 말이에요. 두 분이. 네, 그렇죠. 와 정말 아 형들은 있잖아요. 어떤 다른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나가시거나 뭐 이렇게 프로그램 같이 진행할 때 너무나 튼튼해요. 지금도 보시면. 근데 아 본인들이 이렇게 게스트로만 나오시면 완전히 그게 이 프로그램이 정말 아, 너무 힘들어요. 진짜 나 말썽장이 같이 다들 말썽장이 왜냐면 언어를 또 순하게 또 비슷할 수 있는 게 아, 말썽장이밖에 없잖아요. 말썽장이 말썽꾸러기 같이 너무 힘들게 말썽꾸러기 정말 대본 완전 파괴자들이에요. 정말 힘들어요. 네? 아니 와 지금 막 50분 내내 왜 이렇게 징징거리기만 해요. 아 진짜 기빨려요. 아 정말 이해한대요 댓글로. 근데 그래도 좋네요. 재밌었잖아 우리가 또. 그렇죠. 우리가 재밌죠. 왜냐면 우리 또 오랜 시간 예전에는 거의 스타킹 때부터 우리가 또 예능으로 네. 이렇게 식구잖아 우리가. 아 그렇긴 한데 짜증나요? 아 그러지 않아요. 나가지 말까요? 아니요.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하기 싫은 거예요? 아니에요. 아니라 같이 하기 좋은데 왜 네. 항상 이렇게 다른 방송에서는 되게 부드럽게 해주시면서 제가 할 진행이나 이렇게 네. 할 때는 저한테는 이렇게 좀 혹독하게 가혹하신지 그런 게 좀 어려워요. 눈을 왜 안 마주치고 얘기하세요? 왜 계속 땅만 뭐 어디 봐요? 어디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? 아, 여기 대본 보고 여기 뭘 대본을 봐요? 댓글 보고 있어요. 그 댓글 어차피 약간 좀 딜레이가 있어서 지금 본다고 해서 지금 하는 말에 댓글이 바로 안 올라와요. 대신 사과하신대요 준하님이. 예? 아, 다들 알고 계시네. 너무 감사해요. 그 저희가 다 보고 있으니까 네. 굳이 안 읽어주셔도 돼요. 그래요? 네. 프로그램도 재밌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한 거니까. 또 예, 그 광희 씨가 또 진행을 너무 잘하시잖아요. 그럼요. 이런 포장 괜찮아요? 아 이게 나쁘지 않아요. 요 정도만 딱 해주면 돼. 이 정도까지예요? 그러면 되게 그걸 되게 좋아해. 아 또. 오케이. 아니 강희 씨가 더 능력이 있으니까. 조만간 밥 한번 사주시면 괜찮아요. 왜요? 예? 형 왜요?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? 아니 번호도 안 보냈는데 무슨 밥을? 형 신라밥 한번 사도 돼요. 신라밥. 신라밥이 뭐야? 신라호텔 밥. 아니 갑자기 뭘 신라뷔페? 신라뷔페 나 신라밥 좋아하거든. 아 우리는 이제 롯데호텔밖에 안 가. 아 그렇구나. 롯데구나. 네. 롯데밥 롯데. 먹고 싶어요. 네. 네. 롯데 그 저기 롯데타워. 네. 네. 한번 데리고 가주세요. 왜냐면 저 롯데만 먹은 적이 있고 아니 안 나올 거잖아요. 갈 거예요. 아 진짜 뭐 진짜를 얘기해요. 왜냐면 제가 집이 멀잖아요. 파주 가깝잖아요. 나오려면 2시간 1시간 반이에요. 차 막힐 때. 아니 일찍 나오면 되죠. 그러니까 그 왜 집을 자꾸 그렇게 멀리 가는 거예요? 점점 한국이랑 좀
떨어지려고 하는데 좀 저렴한 집 찾다 보니까 거의 그 임진각 앞에까지 가 있더라고요. 정말 집이 거기까지 가 있어요. 기산할 뻔해서 월북 한다고. 아니, 내가 아니 저 강은 뭐예요? 이거 임진각입니다. 임진각이래요. 임진각. 임진각 그래요. 나는 한강인 줄 알고. 아 집이 한 100평이 넘는다면서요. 네, 집은 좀 큰 데로 이사를 갔는데. 약간 궁궐처럼 살고 싶은 걸 좋아해. 집이 좀 저렴하게 찾다 보니까 그렇게 올라가게 되더라고요. 계속 끝으로 계속 가는 거야. 집값 좀 저렴하다 보니까 여기가 좀 더 싸네. 계속하다 보니까 바로 앞이 북한인 거지. 파주인 거예요. 파주. 놀랐어 저도. 이 정도 땅값이면서 제가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저 강이 흐르길 보니까 모르는 강이었던 거야. 새벽마다 그 막 방송 들리고 막 이런. 아니 거. 그러면은 주거나 같은 거 하면은 이제 샵 상담을 왔다가 일상을 하고요? 아니 상담 안 가고 거기서 합정에 가잖아요. 합정. 샵을 또 그쪽까지 가더라고. 예.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밥 먹으러 나가기가 쉽지 않아서. 예. 알겠습니다. 다음번에 한번 불러주세요. 2028년 정도에 그래요. 적당하게. 28년이라뇨. 도시밥 먹고 싶어요 저도.